FT 아일랜드 지금 다섯 분 미션이 있어요. 오, 네. 뭐죠? 예, 네, 휴대폰 갖고 계시죠, 지금? 예, 맞습니다. 예, 켜주시고요. 네. 또 FT 아일랜드가 연예계 마당발이잖아요. 아, 또 넓은 인맥으로 그렇잖아요. 유명한데 슈키랍의 의리 테스트 네. 한번 가보도록 이거 하겠습니다. 깨깨욕톡도 괜찮은 거예요? 모든 다 괜찮습니다. 문자로 이따 밤 12시에 잠깐 볼 수 있을까?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요. 방송에 얘기할 수 있는 분으로 네.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잠깐 네. 볼 수 있을까? 이따 밤 12시에 잠깐 볼 수 있을까?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요.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연락이 오면 미션 성공, 연락이 안 오면 미션 실패입니다. 네. 자, 가장 처음으로 미션 성공한 멤버 단 한 분께는요, 지금 바로 스튜디오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떡볶이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지금 밖에 보냈어요. 보냈어요. 일단 나도 네. 저도 보냈습니다. 일단 그 이런 말 써도 돼요? 급해 제발. 아 상관없어요. 네. 이따 밤 12시에 오! 아 잠깐만 저 왔어요. 누군데요? 저 그 저희 회사에 네. 그 아, 우리 회사 빼야지. 왜? 왜 빼? 아, 우리 회사 빼요. 거기 여기 조그맣게 써 있어요. 우리 회사 안 된다고. 아, 네. 뻥치지 마요. 그, 진짜요? 요즘 아, 네. 그 네네. 저희 회사에 곽동현 군이라고 아, 네. 조그만한데 연기 굉장히 잘하는 친구 있어요. 뭐야, 잠깐만 이게. 저 보여 주세요. 보여 주셔야 돼요. 잠깐만. 이게 잠깐 볼 수 밤 저요? 우리요? 저 잠깐만. 뭐죠? 이게 애매한가요? 왜요? 이거 어떻게 할까요, 피디님? 좀 애매하죠. 애매해요? 왜 아. 뭐가 애매한 거죠? 그래요 형. 딱 이렇게 이제 딱 그래요 와야 형 왔으니까. 네 형. 네 형. 저는 백수니까요라고 왔어요. 야 어떻게 1분도 안 돼서 바로 이건 너무 빠른데요? 그러면은 자 한 그러면 더 지금 밖에 지금 작가님 계시죠? 바로 떡볶이 재진 씨한테 쏴주시고요. 아 빠르네요. 네. 아 뭐야? 그러면은, 아니 근데 이게 사람들이요 네. 안 믿는데요? 저도 네. 왔어요 답장을. 네. 저도 왔어요. 왔는데 네. 누구한테 왔어요? 만우절 거짓말 치려고 하는 거 아니지? 이게 이렇게 오는데 그 이게 약간 아 너무 하면 만우절이구나. 예. 그래서 저도 왔습니다. 네 누구한테? 저는 정준영 씨. 네네. 나랑 둘이 뭐야 키키. 아 뭐야 키키. 약간 거절 의사가 있는 거죠. 네. 둘이 이러니까 둘이 보고 싶지 않은. 네. 아, 잠깐 민한 씨는 왔나요? 저 안 왔어요. 네 아직 안 왔고요. 네. 누구한테 보냈어요? 네. 저는 틴탑의 엘조라는 친구가 엘조 씨한테 보냈는데 연락이 없네요 이 친구가. 네. 아, 저도 승현 씨는 지금 저는 아니, 블락비 얘는... 경이라는 친구한테 보냈는데. 네네. 아 술 많이 마셨나? 네. 아니 그게라. 네 어쨌든 방송은 끝나기 전까지만 오면 되고요. 네. 예. 저 다 왔어요. 누구 누구? 박신혜 씨. 저 얘기 중이잖아요. 네. 볼 수 네. 있지. 볼 수 있지. Yes yes. 아, yes, yes. 뭔가 이거 되게 탐난다. Yes. 볼 수 있지. 네. 그러면 떡볶이는 이쪽으로 해드릴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아니, 넘겨도 돼요. 아, 알겠습니다. 동현 씨한테는 죄송하다고. 제가 사주면 돼요. 떡볶이 사주면 좋아해요.